자, 우리 닥터 강동원 씨를 닮은. 자, 우리의 남편 내조도록 합니다. 근데 칼들도 되게 내진하지 않으세요? 진짜 완벽합니다. 와, 진짜 만찢납니다. 오, 정말 거의 반칙인데요, 반칙. 유진아, 유나 당근 먹을래? 제가 먹을래요. 응. 두 개 줘? 하나 줘, 두 개 줘? 어때? 맛있지? 아유, 텐션이 눈 진짜. 눈웃음 얘기는 항상 장착이야. 너무 많아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허허, 어, 가위로 대박. 고기 되게 호롱호롱을 하시네요. 네, 약간 순서 상관없이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쫓기듯이 해야 되니까. 왜 우겨? 투팬을 쓰시나요? 어, 아, 투팬을 돌려요. 어? 뭐지? 카레랑 짜장. 카레랑 아, 짜장? 아까 카짜. 아. 저기 가루. 아, 아 두 가지. 재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하기. 아, 양손볶이 하신대, 양손볶이. 아, 야, 쌍팬으로 갑니다, 쌍팬. 야, 이 스킬이 보통 하루 이틀 하는 스킬이 아니야. 남편분이 완벽한데. 뭐해? 어, 엄마 일어났다. 어, 이제 일어났어. 요리해? 어. 오늘 아침 메뉴 뭐예요? 카짝 먹고 싶다 그래서 카레랑 짜장. 일어나서 저렇게 남편이 요리해주고 있는 뒷모습 보면 너무 막 사랑이 네, 행복해요. 너무 고맙죠. 밥 다 됐다.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다. 유진아, 이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오. 오? 저렇게. 어, 한 그릇에, 한 공기에. 한 그릇에 반은 카레, 반은 짜장. 이거 아빠. 네. 그냥 두 개를 섞으네? 어. 아. 유진이의 가짝 먹는 법이야. 우와.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을 의진이가 지은 거야? 어, 의진이가 지었어, 가짱. 가짱을 의진이가 지었어? 약간 짬짜면 스타일로. 그래서 가짱이구나. 아, 귀엽다. 뭐야? 오, 걔도 잘해. 언제쳐? 의진이가 가짱을 되게 좋아해요. 엄마도 주는 거야? 어우, 착해라. 엄마. 엄마, 연이 가짱이요. 오, 엄마 먼저. 귀여워. 너무 맛있어. 연이가 주니까 더 맛있어.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이게 행복이에요.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엄마, 노래 많이 하세요. 고생했어. 오,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오,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아, 좀 멋있더라고요, 이럴 때. 가족이 진짜 너무 이뻐 보인다. 너무 예쁘다. 아빠 뭐가 멋있어지지 않았어, 얘가?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오빠가 1등. 오빠가 멋있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 엄마. 귀여워. 그리고 귀여운 녀석은 바로 의연이. 바로 자기. 귀여운 녀석. 야, 우리 막내는 그냥 눈웃음이 그냥 장착이 돼 있네. 자, 자기 칫솔 틀어. 양치는 항상 아빠 담당으로 정해놓고 아빠가 치과의사니까 항상 아빠가. 그럼 의연이 앉아봐. 양치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게. 자, 의연이 먼저 아. 아, 크게. 아. 오, 잘했는데. 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지시를 항상 해요, 매번. 치과의사 선생님 매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 여기 고기 껴있네. 충치가 한 개도 없어요. 아. 가자, 신발 신어. 안녕하세요. 어진이도 잘 다녀오시고요. 어진. 오빠. 오빠, 안녕. 우리 막
막내는 행사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화려해. 아니 엄마가 예쁜 옷을 입은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갔다 올게, 뭐. 가자. 잘 다녀와. 안녕. 가자. 바이바이. 아빠가 애들 다 데려다 줘요. 해방. 해방이다! 해방! 아니, 계속 해방 돼 있어. 해방이 계속 돼 있었잖아요. 바람 부는 제주에 별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맘씨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뭘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주 옥돔. 아, 옥돔. 엄청 센스가. 굉장히 큰 옥돔인데 한치. 오, 한치. 제주도 한치. 엄마가 고기를 보냈는데. 야, 네. 내가 보니까 꽉 차 있어.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너무 좋죠. 성게. 아. 아, 전복도 너무 많이 남아 있네. 제주도 고등어, 갈치. 제주도 재료가 좋아. 제주로 옮겨놨네, 이쪽으로. 엄청 많죠. 야, 저기. 와, 제주에서 맛있는 거 다 갖다 놓으셨네요. 네. 저는 또 엄마가 항상 좋은 식재료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남편이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모처럼 한번 한상 맛있게 차려줘보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 첫 번째 요리로 옥돔국. 아, 옥돔국으로 가요? 네. 오. 저는 구이보다는 네. 옥돔국을 좋아해서. 오, 신기하네. 이게 되게 귀한 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제주도에서. 옥돔국.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옥돔으로 국을 또 끓이는구나. 명절 때 할머니랑 엄마가 항상 옥돔국을 해줘서 할머니가 해줬던 그 맛 그대로. 할머니부터 엄마까지 내려오는 레시피인데. 물을 많이 넣어야 물이 시원해서 그냥 천일염으로 살짝. 옥돔 그 자체의 맛이 너무 끝내주기 때문에 머리를. 아, 통으로 들어가요? 아, 그냥 저렇게? 네, 통째로 쭉 하고 넣어. 야야, 이거는 저거 냄비 꽉 채우는데? 이야. 진짜 귀한. 저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드시는 거예요? 플렉스죠. 한 5분 정도밖에 안 그렸는데 벌써 이 색깔이 완전 뽀얗게 우러나고 있어. 오, 색깔 사골국 같아. 오, 약해 올라오네. 옥돔 다음으로 핵심인 이 간장을 넣어야 돼요. 한 스푼 싹 뿌려주고 맛이 굉장히 이게 진해요. 향도 진하고. 자, 간장으로 살짝 간을 했고요. 네, 살짝 간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음식에 항상 오를 때 대파보다 쪽파를 많이 쓰는 걸 봐서. 오, 칼질 잘하네. 오. 제주 떼기잖아요. 다진 고추를 뿌립니다. 이것만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 어머, 끝이에요? 끝이에요. 굉장히 초간단하면서. 되게 간단하네요. 야, 뿌옇게 우러나서 뿌옇게. 이거는 뭐 곰국이지, 곰국. 생선에서 약간 사골국 맛이 날 수 있지? 구수하고 아주 진하고 사골처럼 엄청 진하고 깊은 맛이 나서.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오지? 하얗게 우러나요. 정말 사골 색깔처럼. 야, 이거 한 번이면 진짜 와, 몸보신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